이어서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어서 전해드릴 기사와 관련된 읍면동 자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읍면동 자치는 말 그대로 현재 행정 단위인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읍면동장 선출부터 조직 구성, 예산 등의 권한을 읍면동에 넘겨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부터 읍면동장 직선제, 여러 동을 통합해서 자치권을 부여하는 대동제 등 단체장 선출과 자치 단위 구성 등에서 여러 모델이 존재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를 논의하는 제주민회에서는 그 모델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선택형은 읍면동 자치에 관한 주민의 권리와 실현 절차만 규정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치 형태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일률실시형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43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선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읍면동의 법인격 부여,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회 승격이 그 핵심입니다.